이야기. 안녕하세요. 게임보다 주변 기기 테스트를 더 많이 하고 있는 아담스 게임의 캡틴 아담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게임을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 스페셜 에디션으로 구입을 했고요. 저는 플레이스테이션 4 버전으로 샀습니다. 왜 플레이스테이션 5가 있는데 플레이스테이션 4 버전으로 샀느냐? 만원 싸거든요. 그리고 PS5 업그레이드 가능. 이게 무료입니다, 무료. 원래 유료였다가 무료로 바뀌었습니다. 자, 구성품을 한번 보도록 하죠. 보시면은 스페셜 에디션에 추가로 들어간 게 데칼이랑 키체인인데, 데칼은 뭐 스티커죠? 여기 설명서가 있는데 2만 원어 중에 한국어가 없어요. 야, 너무하네. 투명 스티커죠? 투명 스티커. 키체인입니다. 자, 키체인. 자, 키체인 같은 경우는 여기 불이 들어와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얘를 누르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누르기 겁나 빡세요. 불이 잘 안 들어와요, 이거. 겁나 세게 눌러야 됩니다. 겁나 세게 눌러야 불 들어와요. 자, 그리고 이제 본체를 봅시다. 빨리 보고 미리 깔아놓을게요. 자, 일단 밑으로 이렇게 빠지고요. 처음에는 비닐이 싸져 있었는데 제가 확인해 보느라 이렇게 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아트북이 있고, 아트북은 조금 이따 보고, 스틸북입니다. 일반 케이스는 주지 않고 이렇게 스틸북을 주더라고요. 요즘 또 이게 또 유행인가 봐. 자, 보시면은 뭐 앞뒷면 깔끔하죠. 예, 네, 괜찮아요. 딱 열면은 이렇게 이제 DLC 주는 거랑 두 장입니다. 플레이 디스크고요. 얘는 데이터 디스크. 그러니까 설치용 디스크, 플레이 디스크. 일단은 먼저 설치를 하고요. 설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아트북을 맞아 보도록 하죠. 아, 설치 금방 하잖아요. 설치 금방 하니까. 디스크를 넣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시면은 복사 일시 정지가 됐습니다. 왜? 플스5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리시고 점점점 가서 제품 보기 누르시면은 이렇게 플스5를 바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플스4를 받으실 필요 없고 이렇게 무료로 플스5를 바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아트북 뒷면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은 역시 아무것도 없고요. 자, 역시나 제목 있고 또 제목 있네. 그 다음에 그린 건가? 컴퓨터 그래픽인가? 오, 솔직히 이런 아트북은 뭐 딱히 없죠? 한번 보고 말 거잖아요, 다들. 오, 이 장면 아시죠? 아, 저도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원을 억지로 엔딩 본 이유가 에일로이가 너무 못생겨가지고. 아, 에일로이만 좀 이뻤으면 좋았을 건데. 딱히 뭐 아트북은 볼 게 없네요. 없어. 뭐. 97기가? 다들 오래 걸린다고 하시는데 제가 70기가 정도를 20분 만에 받긴 했거든요. 지금 보세요. 시간 1분 빵빵빵 떨어지죠. 제가 플스5에 다운로드 빠르게 되는 비법을 해놔갖고 지금 보시면 98기가가 30분이면 빠르지 않나요? 다들 뭐 2시간, 3시간 생각하던데